BNK 입사는 앱에 제12 입사는 앱 10회 진포터에 이제 남자 복식 선수 출신 지도자조 경기를 함께 하실 텐데요. 선수 출신 지도자조 한때는 선수였지만 지금 이제 지도자로서의 길을 닫고 있는 실력이 대단한 선수들이겠죠. 자, 일단 보여지는 선수 이건우 정상호조입니다. 안경 낀 선수가 이건우 선수죠? 네, 맞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이승훈, 신재민 선수 지금 헤어밴드 둘 다 하고 있는데요. 보라색 헤어밴드가 이승훈 선수입니다. 키 큰 선수가 이승훈 선수죠? 네네. 자, 과연 선수 출신 지도자조 선수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스매싱! 아웃입니다. 예, 네. 이승훈 선수 뭐 스매싱 해놓고 돌아보지도 않고 아웃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사이드로 벗어났죠? 예. 11대 13. 두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짧은 서브, 백핸드. 오, 공이 나갔어요. 푸시 성공. 이번에는 여기가 나왔죠. 이거는 선수 뒤로 돌아서 치고. 예. 자, 비하인드 백드라이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정상호 선수 앞에 네트 플레이도 좋았고요. 아하. 네. 이건우 선수 기습 좋습니다. 자, 14대 11. 스매싱! 다리 안 쳤죠. 자, 이번에도 아마 해설위원님은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역시 선수 출신 지도자라고 예, 하니까. 지도자가 맞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선수 네. 출신 지도자. 예. 자, 못 따라간다 이거죠, 지금. 지금 예. 훈련량이 없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예. 예, 서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15대 11. 아, 이번에 똑같은 공이요. 네, 네트 플레이 좋았습니다. 네, 11대 15. 자, 석점에 리드 당하고 있는데요, 이승훈 선수. 자, 일단 서브 넣고. 샷, 스매싱, 스매싱, 다시 또 스매싱, 스매싱, 공격 성공. 이승훈 선수 역시 장신의 리치를 이용한 타점 높은 공격이 유효하네요. 신재민 선수의 세 번의 연 공격에, 그렇죠. 이승훈 선수의 마무리 예, 공격. 마지막. 네, 좋습니다. 네. 점수 13대 15가 됩니다. 스매싱. 자, 카트 카트. 자, 일단 앞과 뒤가 바뀌었고요. 백핸드 푸시 공격 갑니다. 스매싱 아웃입니다. 하하, 길었네요. 그렇죠. 이번에 잡는 포인트가 네, 네. 보시죠. 15. 신재민 선수 이승훈 선수 준비가 늦어서 엔드라인 벗어나고 말았네요. 예예,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점수는 16대 13. 석점 차까지 또 벌려놓네요. 백핸드 다시 탑백 스매싱 스매싱 드랍샷 헤어핀 공격 성공합니다. 네, 신재민 선수의 배트 치는 플레이죠. 보시죠. 네. 이승훈 선수의 공격에 이은 신재민 선수의 예. 네. 앞에 페인트 헤어핀 공격 진짜 이 신재민 선수가 그 감각은 어디 안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순간적으로 나오는 저런 감각이죠. 예, 예. 자, 부산은행배 제12회 부산 MBC 배드민턴 대회 남자 복식 선수 출신 지도자조 경기 스매싱! 다시! 네. 시작과 끝을 이건우 선수가 다합니다. 자, 보시죠. 하나, 둘, 세 번의 이은 공격. 네. 네, 파인 플레이입니다. 네. 자, 코스로 올 것이다라고 뭐 예상하면서 뛰어들어가면서 공격 성공시켰습니다. 17대 14. 아,
정상호 선수 여기서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네, 이건호 선수 두 번까지는 잘 잡았는데. 자, 15대 17. 자, 리드를 두 점 차, 한 점 차까지 따라가는데 동점과 역전은 쉽사리 하지 못하는 신재민 이승훈조입니다. 클리어. 세프시. 또다시 석점차 리드. 18대 15. 빠지면서 그냥 편안하게 붙여줬으면 되는데 저런 걸 갖다 미스를 하네요. 예. 중요한 시점에서. 좋았죠? 신재민 선수의 빠른 판단, 푸시. 예. 16대 18. 자, 한 점차 좁힐까요? 아니면 또 석점차가 될까요? 오우, 예. 네, 신재민 선수 계속해서 지금 네트 플레이가 좋아요. 네, 뒤에 이승우 선수가 때려주고 신재민 선수 앞에서 잘 끊어줬죠? 네. 공격했습니다. 드라이브웨이은 이승우 선수 공격. 네, 신재민 선수 마무리. 네, 좋았습니다. 자, 신재민. 자, 두 개의 포인트를 아주 뭐 네트에서 잘해줬습니다. 싱! 네트 플레이. 아~ 네. 자, 이제 18대 18이 됐어요. 지금 중간 플레이에서 정상호 선수와 이건호 선수가 지금 에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예, 가운데로 셔틀콕이 왔을 때 네, 분담에 약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18대 18. 자, 긴 서브. 네. 아,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19대 18. 계속되는 중간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건우 선수의 또 미스가 나왔죠? 예. 자, 심기일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이건우 정상호조인데요. 좋았습니다, 이번에 정상호 선수. 자, 19대 19. 동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앞 전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갔고. 스매싱. 자, 드라이브. 자, 이건호 선수의 전이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앞에서 네. 플레이가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계속되는 중간 플레이에서 지금 미스가 계속 나오다가 지금 2점을 만회했죠, 이건우 예. 선수. 자, 이건우 선수. 자, 두 사람이기 때문에 뭐 넘길 수도 없고 욕심부려도 안 되고 그게 호흡이죠. 그렇죠. 지금 포인트 나는 게 지금 전부 중간 플레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했다. 예. 예. 자, 19대 20, 20대 19. 자, 20점에 먼저 안착했는데요, 이건우 정상호죠. 아웃입니다. 또다시 동점. 지금 계속 싸움이 중간 싸움이 되는데 지금 또 미스가 나왔죠, 정상호 선수. 네. 네. 아, 서비스 좋았습니다. 예. 아, 예. 저 서비스 하나가 상대방의 범실을 유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1대 20. 역전 성공. 또다시 역전입니다. 스매싱. 자, 배 떨고 났고요. 다시 드롭샷. 스매싱. 아, 오! 아, 언더라인 아웃 나왔습니다. 네, 아웃입니다. 와,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셔틀콕이 살아있는 모습을. 자,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몇 번의 네. 요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조금, 아, 컨트롤이 안 됐네요. 예. 아. 어, 22대 20이 됐어요. 자, 지금부터 이 점수, 정말 큰 점수입니다. 자, 경기가 종반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자, 한 점 만회, 21대 22가 됩니다. 라켓 들고 있다가 앞에서 빠른 푸시, 정상호 선수 좋았어요. 예. 아,
이 점수 큰데요. 23대 네. 21. 이건우 선수 뒤에서 준비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예. 자, 두 점의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신재민 어떤 서브를 보여줄까요? 길어요. 아, 아하. 일단은 한 점 따라갑니다. 네, 계속적으로 가운데 공략. 그 선수 20... 그거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자, 여기서 정상호 선수가 뭐 보란 듯이 가운데로. 신재민 선수가 쳤어야 되는데. 예. 네. 자, 22대 23. 동점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치 포인트로 향할 수 있을지. 아, 아웃입니다. 자, 매치 포인트에 먼저 다가가는 이승훈 신재민조입니다. 정상호 선수 저거 연속해서 두 개 미스 나왔죠. 대가. 자, 24대 22. 자,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을지요. 클리어. 드롭샷. 스매싱. 스매싱. 아, 잘 올라가요. 아, 마지막을 끝을 냅니다. 이승훈. 자, 이렇게 해서 BNK 부산 은행매체 12회 부산 MBC 배드민턴 대회 남자 복싱 선수 출신 지도자조 경기. 자, 박빙 끝에 이승훈 신재민조가 이건우 정상호조를 25대 2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합니다.